저 3,500원 내고 왔거든요. 먹고 미안해지는 집이다. 건설 전필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구미에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1박 2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구미에 있는 동안 또 그냥 있으면 뭐 합니까? 어차피 밥 먹을 거. 아니,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3,500원에 뷔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오픈했다고 해서 왔거든요. 말도 안 되는데요. 지금 서울 경기에서는 절대 없는 집인데 제가 구미에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바로 저 집인데. 네, 바로 저 집이에요. 보이시죠? 저기 가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 춥다, 추워. 와, 원래는 3,000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3,500원으로 올랐다 그래요. 고구마도 있고. 이건 총 세 가지가 콩밥하고 쌀밥하고 보리밥까지. 우유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
좋다. 우유 한잔 마시고 시작해볼까요? 고맙다, 우유. 캔링크는 꼭 확인하세요. 아, 일단 미쳤습니다. 예, 이거는 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지금. 예, 저 3,500원 내고 왔거든요. 카드하면 심지어 3,600원이래요. 근데 죄송해가지고 현금 내고 왔거든요. 아무래도 이거 믿겨지지가 않네. 아무리 싸도 5,000원, 6,000원 받아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3,500원에 지금. 야, 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우리 동네에는 저게 없는 거죠? 진짜 대단한 집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와본 뷔페 중에서 가성비 진짜 1등입니다. 네, 1등. 여러분들도 구미 들리실 일 있으시면 꼭 들려보시고, 이거는 뭐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네, 진짜 30가지 넘는 음식을 3,500원에 즐긴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맛평가는 못할 것 같고요. 그냥 최고다. 말이 안 된다. 개인적으로 먹고 미안해지는 집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미에서 또 일정 보다가 또 맛집 있으면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봐요. 안녕. 녹화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그냥 주시는 거예요? 원래 그냥 주신다고? 이거를? 소주 같은 거 한번 갈 때도 이거 안 돼. 아니 이거를 그냥 고기하고 이거를 그냥 주신다고? 감사합니다.